전주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요. 현장에 있던 직원 5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어두운 저녁 쉴새 없이 소방대원들이 오가며 잔해를 치우고 부상자들을 실었던 배들을 수습합니다. 건물 밖에는 폭발의 충격을 보여주듯 환풍구는 휘어진 채 터져나와 있고 잔해물들은 사방에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센터 지하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직원의 신고가 소방으로 접수된 건 어제 저녁 6시 40분쯤. 화유가스를 다루는 곳에서 물배관인데 잘 쓰다가 불타는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메탄으로 추정되는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소방은 보고 있습니다. 폭발 직후 직원 모두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40대 직원이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증이라 바로 그 헬기로 대전으로 가십니다. 대전 화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소방에서 그래. 소방당국은 국과수 등과 함께 오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잔존하는 가스에 의한 2차 폭발 우려로 건물 진입이 통제되면서 시설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당장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